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왜 매물로 나올까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들인데 매물로 나오는 가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그런 가게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가게 매입에 대해 문의를 내보면 가게를 내놓으신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사는 잘 되는데 최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가게를 내놓게 되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다. 정말 이두 가지 경우로 사장님들이 가게를 내놓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단골들도 있고 가게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가게를 창업하게 되면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해서 가게를 꼭 키워보겠다는 열정, 꼭 성공해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 중 극소수의 경우 시기와 운때가 잘 맞아서 가게 매출이 터지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평일과 주말 매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가게에 대한 열정은 처음보다는 조금씩 식어가고 현재 상황과 적당하게 순응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가게 근처에 경쟁업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가게에 경쟁업체가 들어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가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기가 찾아오면 처음 가게를 창업했을 때 가졌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가게에 대한 애착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시장 경기가 불경기인데 어쩌겠냐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씩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매출은 조금씩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게 운영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동안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운영을 해왔기에 처음 가게를 창업했을 때 가졌던 그런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게 매출이 더 떨어지고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전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게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인데 매물로 나온 경우는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 가게이기에 인수하시는 사장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다시 잘 운영을 하시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가게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가게이니까 그냥 인수해서 대충 운영을 해도 평타 정도는 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를 하셨다가는 100% 낭패를 보시고 결국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 영화 극한 직업에서 했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네가 우리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야.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재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진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하실 겁니다. 처음 가게를 창업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처음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여러분들은 그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열정들이 처음보다 조금 식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